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선출을 바라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장애계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1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여당과 야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50만 장애인은 물론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소통하고 장애인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원한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비대위는 예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